이번 시간에는 그랄VM이 가진 도전과 야망을 설명하면서 그랄V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21.2.0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우선 그랄VM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또한 그랄VM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개요도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 후 다운로드 받게 될 오라클 그랄 V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21점 버전 홈페이지에서 그랄VM 릴리즈 버전과 자바 버전, 마지막으로 리눅스 버전을 각각 선택하여 해당 파일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위치에서 압축 파일을 풀고자 하는 명령을 던져 압축을 풀고 난 뒤 우분투 터미널에서 런타임 환경 변수를 설정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랄V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21점을 설치하게 될 거고요. 오라클 그랄 VM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런처 명령어인 JS, LLVM 비트코드 런처 명령어인 LLI, 그랄VM 업데이트 툴인 GU, 이런 유틸리티 툴들과 실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랄VM이 직면해 있는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First, achieving their performance. 실제로 현대 온라인 글로벌 기업들과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가진 필요성은 다음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가진 어플리케이션들은 더 향상된 성능으로 추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The reducing ever increasing infrastructure cost. 둘째, 높아져 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비용을 줄여야 하는 도전에 있습니다. 셋째, 고전 기술을 뛰어넘어 진화된 다층 아키텍처, 이는 layered architecture라는 말을 하고요. 다층 아키텍처는 각각 클라우드 기반 혹은 어느 기업들에 의해 세워진 종합 IT 플랫폼인 on-premise 기반 위에 실행되는 혁신 접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The key phase, speed, dark factory, and leanness command modern line marketplace. 마지막으로 현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선도하고 있는 스피드, 손재주, 그리고 실속이라는 이 세 가지 필수 요소로 프로그램 언어가 가진 장점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최근 도전들이 되고 있는 프레임워크들 사이로 오라클 그랄 VM 프레임워크 소개를 네 가지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능 런타임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Providing a very high performance runtime. 둘째, 날로 늘어가는 infrastructure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포함시킨 프레임워크입니다. Eliminating any foreign language, ever increasing infrastructure cost. 셋째, 혁신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는 높은 생산성, JDK 분배를 가진 프레임워크입니다. A highly productive JDK distribution as innovative approaches. 넷째, 비용성 측면에서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로 싱글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그들을 사용하는 다국어 수용성을 가진 프레임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Gravity making polyglot capability to mix multiple programs language in a single application while foreign language cost.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